대상이 발표됩니다. 네. 2014 대한민국 향토 가요제, 창작 향토 가요제죠. 올해 대상! 대상! 대상은 참가번호 몇 번이요? 참가번호 6번! 광안리 영가를 부르신 이영주님! 축하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이현주 씨 축하합니다. 시상하겠습니다.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영예의 대상 광안리 연가 이현주. 이 사람은 유야 같이 대한민국 향토가요제에서 입상하였으므로 이 상표를 드립니다. 한국 향토가요제 음악인 협회 총재 백봉 축하합니다.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총재님께서 직접 트로피를 전달하셨고요. 악수도 나누시고 예쁜 꽃다발까지 전달해 드렸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이현주 양에게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. 축하합니다. 총재님도 정말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이현주 씨 축하합니다. 광안리 연가 아까 보니까 워낙 음악이 다이나믹했어요. 아, 네, 맞아요. 역동적이었었고요. 네, 어때요? 오늘 지금 소감이요? 아,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.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요. 네, 노래할 때는 그렇게 당차게 잘 불렀는데 본인이 될 줄 생각을 못했나 봐요. 이 500만 원이라는 큰 상금을 받게 됐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시고 싶어요? 저 부모님 드리고 싶어요. 저 맨날 등골만 빼먹어서 드리고 싶어요. 등골만 쫙쫙 빼먹었는데 이번 기회에 효도를 제대로 하시겠네요. 네네. 엄마 아빠한테 한 말씀 하세요. 아, 엄마 아빠 못난 딸 맨날 뒷바라지 해줘서 고마워. 아유, 축하하고요. 눈물이 맺히셔가지고 어디 이 자리에 부모님이 왔어요? 저 어디 계십니까? 저쪽에. 예, 축하드립니다. 못난 딸 아니죠. 너무 잘난 딸 두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래요. 부디 어머님을 잊지 마시고 노래로 대상하시기 바랍니다. 네, 500만원 꼭 받으세요. 네. 그래요. 향토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왔던 김용희 씨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. 기분 내시고 우리 노래 다시 한번 청해드리면서 2014 우리 함께했던 대한민국 창작 향토가요제 이제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다음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늘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종주를 잊지 마십시오.